태훈 씨, 초롱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네, 다정한 남자 개그맨 서태훈입니다. 오늘 드라마 내용 조금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지난 과거의 연인 때문에 너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과. 네, 신나연님께서 네. 별자리요. 전 남친이 정갈자리라서 10년이 지나도 정갈자리 남자 좀 안 좋아해요. 오? 별자리 혹시 뭐예요? 저는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네. 저는 사자 자리. 아, 사자 자리. 예. 사수 자리인데 우리는 전갈 자리인 상황이 없네요. 다행입니다. 예. 아, 뭐가 다행이야? 계속 들어주세요. 예. 청취해 주세요. 네,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특정 관상을 좋아해서 매번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끌리는 건 비슷하게 생긴 사람. 전 굉장히 공감 갑니다. 저는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만났던 분들 보면은 뭔가 다들 비슷한 조금 점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시겠어요? 딱 봤을 때 네. 아, 그러니까. 부티? 아 부티?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부티? 아니 뭐가 죄송해요. 부티 그런 부티. 것만 보는 건 아니었고 저는 눈이 조금 봤을 때 매력 있는 눈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부티로 갈게요. 부티. 네. 눈보다 부티로 알고 있을게요. 부티. 네. 다른 생각 나 좋아하는 관상은 부티다. 부티. 대충 알 것 같아요. 뭔가. 아 뭐 결론을 짓는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랬던 것 같네요. 아 언제도. 저도 극중에 태훈이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기준을 좀 만들어서 갇혀 있었던. 그래서 지금 연애 못한 지 오래된 게 아닌가. 저는 네. 상처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기준을 너무 이렇게 세우지 말고 새로 만난 분이랑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말, 다시 해도 되나요? 안, 안 되고요. 초롱 씨 말이 정말 정답이자 가슴에 팍 와닿네요. 제 네. 생각엔 사랑은 태훈 씨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희가 농담하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아, 일기에만 적고 있어요. 에러.